변이제 예, 서 오늘 뭐 이야기 많은데 네. 이제 지금 변이제 미도치 대표가 이거 어떻게 처음에는 된 거예요? 무슨 민주당, 얘기예요? 민주당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 올라갔어요. 네. 그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아 달라. 근데 왜 그렇죠? 권리당원은 예. 권리당원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당원도 안 돼요. 네. 권리당원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또 권리당원이 내가 본인 인증도 음,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음. 3만 명 정도에서 그치? 3만 명좀 넘고 그쳤어요. 근데 다시 그 추진했던 분들이 민생경제연구소라든지 진보중도 보수연대에서 아 아니다, 제 국회 일반 국민 청원을 하자 권리당원이 아니라 이건 본국민적 이슈니까 네. 자 윤석열 안동원이 일면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 음. 태블릿 PC 1이나 태블릿 PC 2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법원에서 어 태블릿 PC 2를 최순실한테 돌려줘라 아니 최순실 그러는데 왜 검찰이 안 돌려줍니까? 박정희 의장님한테 내가 자세히 얘네 좀 그만 물어볼게요. 자 태블릿 PC 온도 최순식 거로 발표했죠. 태블릿 PC도 최순식 거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최순식 거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네. 그게 맞다. 재판 끝났잖아요. 네. 안 돌려줘요. 음. 검찰이. 그거왜 그러죠? 그게 그 이상하죠. 네. 제 의문도 거기서 시작했어요. 음... 이상하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대변인까지 했던 제가 네. 태블릿 PC. 온투가 조작됐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특검 말을 믿었죠 음. 근데 최순실 거라고 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줘요 심지어 한동훈은 최순실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라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어... 뭐야? 최순실 거라고 발표해놓고. 그걸 따져 물어야 된다? 따져 물어야 된다 해서 국감에서. 태블릿 PC2를 최순실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심 네. 법원에서 돌려달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네. 법원 판사가 너무나 의미심장한 판결을 남겨놓습니다. 음... 태블릿 PC2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장...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태블릿 PC 5이고요. 네, 처음에. 갑자기 그게 진위 논란이 생기니까 청와대 행정관 김한순한 사람이 개통했는데 음. 오랫동안 사용됐는데 왜 최순실 거로 하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특검이 특검 사팀이 수사팀장이 윤석열 그다음에 수사관이 한동훈이었어요. 음. 거기 갑자기 아 장시호가 조카가 태블릿 PC를 제출했는데 또 다른 네. 이것도 최순실이네 여기에도 국정농단 증거가 있어 하면서 음... 태블릿 PC 온 논란을 잠재우는데 악용을 했어요 활용을 했어요 네. 당시 제가 어, 퇴진 행동 대변인께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음... 그러면 당연히 그때 저는 약간 장 어떻게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그걸 태블릿 PC를 맡겼지. 저렇게 중요한 국정 논란의 증거를 약간 어색했는데 당시에는 그럴여력이 없었잖아요. 특검 말을 믿고 우리가 혁명국면이었으니까. 네. 근데 법원이 이번에 어떻게 보라 고했냐면요 태블릿 PC 2와 관련된 즉 장시호 태블릿 관련된 장시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음. 판결문 아이 그 명토 박았습니다 아. 아직, 근데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해갖고 네. 지금 안할일인데 여러분 이건 미디어체에 가보면 그판결문 올라가 있어요. 네. 보시, 봐보십시오, 기사. 음.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판사가. 음. 다 거짓이다, 예. 자. 5주간 그랬 써놨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 장시호가 최순실이 시켜갖고 최순실 집에 가서 태블릿 PC2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걸 내가 보완하고 있다가 특검한테 제출했다고 되어있거든요. 2016년 2017년 1월달쯤에 아니 가을 겨울쯤에요. 음, 예, 이제 국정공단은, 16년 가을. 예, 국정논란 2016년 10월달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태블릿 이온 논란이 있은 다음에 그게 논란되니까 이 갑자기 그걸 제출해요 장 쇼가. 음... 근데왜 늦게 제출했냐니까 너무 겁이 나서 아들 친구한테 맡겨놨다 그래요. 아... 아들이 그때 다섯 살인가 계요. 네. 아들 친구 다섯 살한테 그걸 어떻게 맡겨놓으니까 그. 국정농단 지금 대통령 모가지가 날아가는 사건인데 이상, 음. 그때도 좀이상하긴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는 네.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진보중도 보수대해서 WPC 온투가 조작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느냐. 음.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니 비 b k 를 무죄로 만들고, 아까 말한 대장동 불법 부실 사건도 덮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온, 이재명 송영길, 그 다음에 추미애까지 온, 주기기 수사를 하는 음... 걸 봤을 때또 조국 수사 때도 보면 티끌을 퇴사로 만들어서 멸문제화를 지금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국정농단 때도 이 자들이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 네. 모든 수사가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어... 특히 태블릿 PC2는 너무 이상하다. 법원에서도 장시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이 나왔다. 네. 그러면 자 변이제 미도 그걸 주장하다 감옥에 갔다 하면 변희 대표를 법세국감증인으로 불러서 음. 당시 수사 책임자 윤석열 한동훈인데 한동훈 법무장관 불러다가 네. 자 지금 이 변희 대표는 변희 증인은 자 한동인 국무위원의 어 태블릿 PC 태수 PC 사 담당자였는데 다 조작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둘이 그러면 이제 증인하고 장관하고도 대화를 할수 있거든요 삼자가 음. 네.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어, 확인해 보는 어, 네. 거죠 그리고 또 증인에게 자 윤석열 안동 정치검찰의 다른 범죄를 변희 어. 대표는 뭘 알고 있느냐 그럼 변희 음. 대표가 예를면 들 이재명 수사도 조작이다 음. 문제 이런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그래요? 사건에 대해서도 변희재 음. 씨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네. 송영길 사건도 조작이고 이재명 사건도 조작이다 그리고 지금 주장을 해요 네. 자기가 정치검찰의 최고 전문가로서 보면 음. 이건 증거나 진술을 계속 조작하니까 시간이 끌어지는 거야 자 근데 변이재 실업피탄 주장한 는분 나타났죠. 누구야? 홍준표 지사님, 아. 홍준표 지사님이 지난 주에 <laughs> 야 도대체 이 정도는 들어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네. 거냐. 지난 1년 반간 이재명 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렇게다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왔으면 네. 너무 재밌잖아요. 의미심장 말하잖아요. 덥던지 음. 빨리 기소를 해서 능력을 말해서 결론을 짓든지 네. 그러면서 짭짭저 이런 말이 나요. 와 능력이 없는 건지. <laughs> 그면 이게, 이게 실제 전직 특수부나 수사해봤던 검사들 중에 그런 이야는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 1년 반. 사실 대전전부터 있고 빠르게는 2018년부터 수사했잖아요. 네. 그 경기도에서 후보 때부터 대장동 사건으로. 네. 그럼 길게는 지금 벌써 6, 7년이 된 사건이고 짧아도 대전전부터 수사했으니까 2년이 된 사건이에요. 음... 이때까지 돈 받은 증거 하나도 없다. 네. 결정적인 증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검사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옛날에 진짜 날고 기었던 검사들이. 이건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홍준표 네. 시장이 검사 출신이고 이런 수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 아,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달이상 끌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가의원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으니 요즘 검사는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안 풀리 안 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예전에는 저랬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청와대가 음. 안기부가 국정원이 시켜서 검사에 조작수사를 했어도 네. 해보니까 도대히안 나오면 이름 음. 있잖아요. 별건으로 경미한 건으로 기소하고 끝내거나 네. 망신 주기 했으니까 모욕 뭐 줬으니까 음. 그리고 접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지금 2년. 제가 지금 홍준표 지사는 2년이, 2년이 아니라는 게 정확히 2018년부터 수사를 했으니까. 아. 그래요. 지금 9, 10, 11, 12, 12, 13. 6년째 수사 하는데 안 나왔잖아요. 음. 그럼 홍준표 지사는 절는안 썼지만 이거잖아요. 야, 접어라. 네. 그리고 여야 협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 윤석열 때가 아니다. 윤석열 눈치 보니까 그 말까지 못쓴 거예요. 음. 그리고 한동훈을 뒷싼 거예요. 음, 야, 검찰. 한동훈 너는 능력도 없는 놈이야. 근데 입만 열면 야당 욕하고 있잖아. 너 정책 중립. 의무 어기고 법적 의무 음. 어기고 이런 일종의 한동을 적여한 거예요. 아, 나중에 대선 그렇게? 후보로 경선도 경쟁도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표가 국감증이 나와가지고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송영길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본인이 정통 보수 인사가 그걸 주장해 주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 그다음에. 태블릿 PC 온투가 왜 조작됐다고 주장하느냐. 음. 간단히 설명하고 자 저기 법무 장관이 연루된다고 생각하냐. 예 네, 연루된 게 아니라 주범입니다. 왜? 특검 사팀이 태블릿 네. PC2를 담당했거든요. 음. 특검 사팀이 윤석열 팀장, 밑에가 한동훈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래서 변희진 어, 씨는 뭘 주장하고 그때 태블릿 PC2를 조작했으니까 네. 이제 변희진 대표님의 주장 이겁니다. 음. 이제 탄핵이나 퇴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를 네. 하지만 윤석열 한동 같은 정치 검찰 세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정농단 국면이나 끝없는 음. 조작 수사를 해서 명성을 얻고 그로 걸 대통령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네. 어, 치욕적인 상황이다. 대한민국 주제. 하면 이 사람들 범죄 국정농단 국면은. 지금도 벌어지는 조작수사 네. 사실 국정농단 시절에 벌어던 조작수사 아직도 공수처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처벌을 하자 음. 한동훈 윤석열을 이런 주장이요 아니 민간 의원님들이 변희 대표의 주장에 100% 공감하니까 불러달라는 게 아니에요 음. 공감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나 최소한 그걸 정말 주장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지금 동영상에서 네. 누적 동영상 보면 수천만 명이 봤어요 그래요 즘 엄청 인기 있잖아요. 뭐 매물쇼, 뭐 서울의 소리, 스피크스의 그 그다음 네. 이도재 이분이 주장하는 영상 제가 이렇게 추산해 봤거든요. 테블릿피씨 음. 온이나투가 조작됐고 윤석열 한동훈은 사형에 처야 될 정도로 그 정말 악랄한 정치 검찰이다. 불법 네. 조작을 했다. 이게 쇼츠까지 합치면요 수천만 명 봤거든요. 그런데 아. 윤석열 한동훈 이 반복 조처보다잖아요 제대로. 그래요 이것도 고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임, 음. 한동훈 막 초인종 누른 거로 고소하고 난리 피우잖아요. 네. 김의겸원 고사 고수하, 다고소하잖아요. 음... 유일하게 베니제시만 고설 보다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국감 진행되면서 정말 증인석에 네.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예. 국회 청원 올라가 있는데 네. 어, 5만 명이면 5만 국회 법사위 공식 답변해야 되, 안건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지금 아까 어제 3만 명 가까이 됐어요. 음... 이제 3만 명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국회 청원은 다들 동참해 주셔가지고요. 네. 정통 보수 인사가 오히려 정치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에서 잘뗀 것도 있죠. 당연히 윤, 그 박근혜 최순형 국정농단 증거는 차고 넘치고 네. 그거 잘 밝혀낸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음. 하지만 신학님 김맘의 녹취록에도 박영수 윤석열은 아주 불순한 목적으로 특검이 되달라고 로비를 한 거로 나와요. 네. 최재경이한테. 음. 그리고 실제 박영수 씨는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 기간에도 정말 무슨 수산업자한테 뭐 뇌물 비슷한 거 받아가지고 특검을 중간에 그만두는 일도 있었잖아요. 음... 특검 의심, 의심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태블릿 PC 온터가 제가 조작됐다고 여러분한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박영수 윤석열 행보를 보면 그동안. 한동훈 네. 행보를 보면. 의심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특히 최근 법원에서 테오리피시와 관련된 장시호의 진술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 모두 거짓이더라고 아예 명토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관심 을 가지고 이상하다 음. 윤석열 한동훈이라면요 여러분 그런 짓 충분히 할 사람들입니다. 비비케를 무죄로 만들어서 이명박 때 승승장구했고요. 음. 그다음에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사건 진짜 대장동의 비리 씨앗이 된거 아까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 여러분 꼭 보세요. 거기 범죄 지금 다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또뭘 했습니까? 뭐 윤대진, 윤우진 형제 사건을 봐주잖아요. 음. 그러면 한동훈, 천남이 어떤 사람입니까? 후배 여 검사를 두 번이나 성폭력한 사람 아닙니까? 음.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그거 봐주려고 그랬잖아요. 이문정 검사가 폭로해서 교수사가 네. 된 겁니다. 이거 누가 연루됐죠? 윤석열, 한동훈 직접 연루된 사건입니다. 음. 한동훈 딸? 뭐앱 경연대회 200만 원 지가 치실료라데 200만. 피부 자격을 주요 수분 함유 패스 수분 함유로 부드럽게 제너의 하이드로 24입니다. 다음 어디 사학적 논문도 조국 솔직 교수가 어죽 가면 조국 딸이 마오는 비교도 안 되는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수사하고 있습니까? 음 제가, 제가 세 번을 고발했거든요 한동원 딸과 한동원은요 네. 고발은 좀 하고 아직까지 2년이 다 되도록 음. 기소도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거든요. 이런 네. 자들이거든요. 음... 당연히 그럼 국정 논란 때이 자들이 100% 진짜 잘 합법적으로 수사했을까요? 사냥감 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별건에 별건으로 심지어는 증거나 진술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의심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면 끝으로 공지구 아, 지난주 공지구 고발하고 온 것만. 네,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만에. 네. 요, 요 항상 보여드려야 돼. 진짜 아. 우리가 만든 대선전을 만든 피켓 중에 최고로 잘 만든 피켓 같아요, 여러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산리를 올해 6월 29일 전까지 몰랐다는 이자들의 거짓말이 이 피켓에서도 입증돼요. 네. 이게 대선전에제가안 들었어. 2021년 네. 10월, 달, 11월에 달 만들어서 네. 정말 수십 개 방송에서 네. 병산이 병산 병산 노래를 아. 했고 그때 당시 언론 보도 보면 수백 개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있죠. 어,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땅이 있고 어, 그다음에 차명 보유 우혹이 있고 교평녀도 차명 보유 우혹이 있고 양평배백안에는 농지법 위반 우혹이 있고 양평읍 공은이는 엄청난 비가 있었다. 네. 이걸 저희 같은 사람도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대장동 일타강설 자체 때문에 원희룡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음. 후보 재산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여사 땅이 있는 걸 <laughs> 몰랐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국토부, 원희룡 네. 이 자들의 일관된 거짓말인데 음. 이것만 해도 비리다. 자 공직에서 어, 3개의 비리가 있었죠 여러분? 자 마무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농지법 위반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인허가가 나기 어려운 곳이에요. 네. 원래 l h 가 개발을 려그랬어요 공지구에서. 근데 l h 가 손을 떼요. 음. 그다음에 최훈승 김건희가 거기에 돈을 끌어와요. 파업을 네. 시드머니로 김건희가 직접 끌어옵니다. 음. 그러면서 결국 이 땅을 사들이고 네. 그러면서 결국 인허가 납니다. 그다음에 <laughs> 사업 기간이 2014년에 끝나야 돼요. (2016년) 동안 (2년을) 불법 연장입니다 아무 좋지도 않고 그 네.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공무서를유지했습니다그 음. 사람이 다 김성교 전 양평 군수와 김성교 전 국민의힘에 채칙근들입니다. 네. 지금은 전진선 국민의 양평 군수에 채칙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무 국장이 (6일) 만에 단독 승진합니다. 을 음. 범죄 주도잔데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앞장서서 합니다. 네. 강상면 병상에 옮겨야 된다고 황당한 일이죠. 음. 개발부담금 그래서 100억 대 이득을 얻습니다. 100억이 넘는. 네. 그래서 개발부담금 17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용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것만 봐도 엄청난 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선 전에 싹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자마자 네번 했습니다. 음. 그데 저로 수사 수사 경찰이 대통령 침식을불려갑니다 네. 그리고 경기 남부 경찰청에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음...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것도. 근데 이게 결정적증거 김성교가 네.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윤석열이 야김이원아 나하고 6 0 년생이니까 야야김 음. 위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내가 장모 당화가다잘 내줘 가지고 잘내 이게 김성교가 어. 직접 이야기한 영상이 거잖아. 남아 있어요 영상이 남아, 네.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뭐라겠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연찬회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내가 친하다 같이 북탄주 음. 먹는 사이다. 여주청에 있다가 대구 지금으로 대구 고검으로 갈 때는 내가 이별주도 같이 먹었다. 음.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간부입니다. 아. 간부. 깐부. 그 전에 최순순, 김건희 일가가 양평에 오래 살았을 때도 간부 깐부, 간부였다는 의혹이 있고요. 음. 그랬는데 요걸로 우리가 고발했는데 경찰이 사문서 조로만 기소를. 네.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 다 봐주고 음. 오빠만 사무소 이조로 보낸 거예요. 유죄취지로 네. 근데 이호주 지청에 똘똘한 검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한 거무집행 방해를 추가로 한 겁니다. 있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17억을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담한 김성교나 공무원들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1 7억이라는 돈이 없어 17억 4천만 원이 없어져 음. 버렸잖아요. 국민에서 쓰여져들 또 얼마나 심각한 일종의 지역 지방 권력 농단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말 전형적인 토착 비리 사건이고, 음. 거기에 김성규가 2013년에 양평 군수였고 윤석열이 여주 장경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허가를 다내줬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유기고무집행만 그랬는데, 음. 자 이걸 영문으로 만들려고 이번엔 또 사문서를 이조합니다. 오빠가 아까 말한 이조를 해갖고. 네. 자이 집안을 여름 보세요. 예. 김건희는 경력 조작, 인생 조작, 주가 조작. 최은수는 잔고 조작, 음. 요양병원 조작. 우있으니까 요양병원? 네. 지금 아직 뭐 유죄 확정되지 않았지만요. 그러더니 윤석열은 평생 사건 조작했다, 정치 검찰 로서 이런 음.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직을 조작하고 네. 최근에는. 고속도로까지 조작을 한 거죠. 음. 네, 이런 사건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기한 공무집행방해를 추가로 검찰에 기소한 건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검사님 앞으로 여주지청 앞으로 고발자를 접수했어요. 네. 그래서 배당이 됐다고 연락을 왔어요. 어... 이건 우리 오마이티비 단독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연락이 왔어요. 사이에... 여주지청으로 대검으로 보냈는데 여주지청으로 배당이 됐어요. 배당이 됐다 우선. 대검에서도 여주지청으로 배당한 게 의미심장해요. 관할이기도 하지만 그래 음. 니들한번더 수사해봐라. 왜 우리가 누구를 고발했냐면 이 공지구 개발 비리는 최은순, 김건희가 주도했고 회사 이름도 그래서 ESIN이잖아요. 네. 은순이네와 그의 딸 도토 네. 우리가 그렇게 놀리잖아요. 풍자하잖아요 음. 원래는 최은순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롭먼트겠지만 당연히 최은순, 김건희는 내 기소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김성규를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냐고 했는데 지금 이 주중에 주말에 음. 사건이 배당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 오마이티 단독입니다. 네. 즉 자 김건희 오빠를 경찰이 봐주려고 랬는데 윤석열 정권하고 유기현 공직 백방회로 용감하게 추가 기소한 여주청으로 저희들이 고발한 음. 최은선 김건희 윤석열 김성규 사건이 다시 배당이 됐고 네. 거기에는 우리가 대선 전에는 이런 증거가 없었잖아요 이런 증거를 지금 다 첨부해서 냈단 말이에요 아, 아 이거는 여주청 검사들이 맘만 먹으면 수사를... 최은선 김건희는 지금 구속시킬 수 있고 음. 윤석열 김성규까지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배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예. 조사가 되고 그러니까 조사가 되는지 알겠네요. 그러니 유주층 앞으로 이번 주에 또 쫓아가려고 해요. 네. 신속히 해라. 신속히 해라. 압수해겨라. 음. 조국 사건에 100분의 1만큼만. 이재명 사건에 1000분의 1만큼 해봐라. 네. 이재명 사건 지금 압수해기 400번 가깝고요. 어제 송영일 대표님 충주집에서 벌써 송영일 사건으로 압수해기 100번이 넘게 이뤄졌답니다. 아 8급 비서까지 압수해겨라. 네. 탈탈 털고 있다. 네. 요거 공직으로 지금 압색 한번안 했어요. 양평군청 압색 딱한번 하고 대선 전에. 음. 최원승 김건희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압색 단한도안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치가 네. 떨립니다, 여러분. 음. 어떻게 이 검찰이라는 놈들이 이재명 400번 가까이, 송영일 100번 가까이, 추미애도 수십 번 했어요. 네. 문재인 자. 정부 사건을 얼마나 압색했습니까? 음. 서구 구속시켰어요. 서훈 국정원장도 구속시켰어요. 네. 근데 어떻게 윤석열, 김성교, 김건희, 최운순 이렇게 뻔히 범죄증거 다 나와 있는데 단한 번도 음. 소환조차 안 합니까? 경력 조작 소환도 안 했죠, 여러분? 다 이제 묻히고 있는데. 잔고 조작도 김건희와 채순이 음. 주도했는데 검찰이 봐주기 위해 가지고 공범만 기소한 거 아닙니까? 채순은 봐주기소하고 그래서 제가 그건 지지난주 고발하고 왔습니다. 네. 그것도 검찰이 막 맘만 먹으면요. 그건 우리가 경찰로 해놨죠. 경찰이, 검찰이 음, 음, 안, 안할것 같으니까. 여주증이 네. 아니니까. 경찰이 맘만 먹으면요. 최훈순, 김건희 지금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장고 음.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김건희, 최훈순입니다. 네. 그 장고 조작 누가 있어요? 음.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감사가 있습니다. 김건희 네. 특수관계인이 있어요. 349억이라 했어요, 여러분. 장고 조작을 음. 4건에, 4번에 걸쳐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수사를 철저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외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어, 저희도 한뭐한 어, 뭐한 시간 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중간에 잠깐 뭐 음성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예. 부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우마이 TV 응원과 성원 많이 보내주셔야 저희가 또. 장비도 좋은 걸로 바꾸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방송도 더 매끄럽게 예,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또, 많은 성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저 예, 마인스 오마이티비 또 명예 홍보대사처럼 네. 뭐 이제 고속도로 그 비리를 우리 오마이 티비가 제일 먼저 폭로했잖아요. 서로 소로 네, 네. 함께 사실 아침에 오마이 팀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오후에 서울 소리 기사가 떴으니까 음. 순서를 따지면 오마이 팀이에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5월 20일 날, 월요일이거든요. 날짜를 네? 잊어먹어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마이 뉴스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아. 뭐곧 광고에 나간대요. 그래요? 와. 고속도로 게트를 밝히는 오마이 뉴스 10만인 <laughs> 클럽이 되어주십시오. 오마이 팀이를 응원해주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광고로 나갑니다. 광고 모델돈안 받고. 돈안 받고. <laughs> 자 이제 매주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1 0시3 0분 잊지 마시고 오셔서 안진걸 소장의 예, 목소리 좀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 TV고 0 0만 가자 네 고맙습니다 아, 안진걸 TV는 2 0만 가자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